주님을 알기 전에 술도 많이 먹었고 담배도 많이 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 내려놓고 다 내가 전도했어요. 울면서 전도했어요. 안녕하세요. 영광제일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기용 목사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믿음 생활하기 전에는 정치 좀 오래도록 했고 또 정치하면서 개인 사업도 좀 했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좀 뭐 쉽게 말하는 명예, 권세, 물질 세 가지 누리면서 누구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좀 생활 좀 했죠. 예수생이들 보면 아주 그 무식하다, 미련하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미워했고 싫어했고 또 핍박했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사모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일을 보고 집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안방에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남편이 예수를 싫어했는데 이거는 자기 남편을 무시하는 거고 자기 남편을 멸시하는 거지. 난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제 우리 집사람을 구타를 했는데 너무 정도에 지나치게 구타를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이제 병원에 입원시켰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까지는 내가 했댔어요.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고 내 학교를 막아 놓은 교회 나도 불질러 버려야죠. 그런데 다행으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거는 그 중간에 어떠한 어느 날 한 30대 중반 되는 여인이 나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한테 하는 말이 꼭 어느 기도원을 한번 꼭 가보세요. 그래서 울면서 사정을 하고 울면서 애원을 하길래 할 수 없이 그 여인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 기도원을 내가 갔습니다. 단 기도하러 간 건 아니에요. 예수 만나려고 간 건 아니에요. 그 애기 엄마하고 약속한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간 거예요. 이제 거기 어느 한 기도원을 갔더니 그 불이 있어요. 그 미호같이 생긴 불. 그래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가가지고 밤중에 내가 12시 20분에 그 굴 속에 들어갔어요. 굴 속에 들어가서 막 예수한테 욕을 하는 그 밤중에 굴 속에 캄캄해지면서 시뻘건 불덩어리가 나를 때려가지고 그래서 그 불덩어리를 맞고 깨어나니까 그 이튿날 새벽 7시 40분 거기서 놀라운 내 인생의 전환점이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예수 없고 하나님 없고 천국이 없다고 했던 내 입에서 7시간 전까지만 해도 온갖 욕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했던 내 입에서 내가 눈물이 한없이 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입술을 깨물면서 예수님을 안 찾으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여기에서 정말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하산으로 내려오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에 우리 어머니가 밤 12시가 되면은 이렇게 이 물을 떠놓고 정성을 드리는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 나도 우리 집에 가면은 우리 어머니처럼 정성 한번 드려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도착을 해서 지하실에 청소를 하고 카피트를 깔아 놓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정성을 드려야 될 텐데 정성을 드리려면 이제 목적이 있어야 될 텐데 목적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서를 썼어요. 내가 이 시간 제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원하는 게 뭘까? 그리고 내가 생각을 했더니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건 없어요.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아니에요. 내가 정말 그렇게 원했던 것은 하나님 만나고 싶었고 두 번째는 천국지옥 만나고 싶었고 이것이 내 소원, 이것이 내 목적.
그래서 각서를 썼어요. 100일 정성이 끝나기 전에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나한테 꼭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정치 끊고 술 담배 끊고 내 주위에는 나처럼 천국 부인하고 예수 부인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으니 이 두 가지만 나한테 보여주시면 내가 하던 거 모든 거 다 정리를 하고 정말 생명 걸고 천국 있다, 그리고 지옥도 있다, 그리고 예수님도 계시다, 그리고 내가 천국을 다니면서 내가 예수 당신 PR해 줄 거다, 그렇게 하고 밤 12시만 되면 그 지하실에 가서 정말 눈물 뿌리며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9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천국 지옥 보여주시고 하나님 심판 보여주시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정치했던 거, 내가 했던 3개 중소기업 또 7개 단체장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한 2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다녔어요. 국영기업체나 관광기업마다 다니면서 다 내가 전도했어요. 울면서 전도했어요. 천국이 있다, 하나님 있다, 당신네들 나 알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부인했고 예수 부인했고 천국 부인했던 내가 내 말 믿어라, 우리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한 2년 동안은 천국을 다니면서 미친 것처럼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누구의 권유로 인해서 신학교 가가지고 지금 이제 졸업하고 목사가 되고, 지금 이제 서울 역삼동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제 경기도 광주를 왔죠. 내가 하는 일은 무슨 일이냐, 목회자 영적 대각성 특별 세미나. 참 그 목사님들이 깨우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그동안 목회를 해왔던 지난날의 과거를 생각하면서 참 밖바닥을 저 교회 바닥을 두드리면서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같이 내가 울어요.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참 목자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나한테 하고, 그리고 가서 전화를 문자로 보낼 때 여기에 큰 보람을 느끼고, 그분들이 목양지에 가서 참 그 목양을 하는 거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 참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그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가 힘들고 우리 교회가 어렵더라도 주님께서 내 생명을 걷어가시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사명 마지막까지 감당할 거.